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같이 수다 떨면서 요 메이크업을 같이 해볼 건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랜만에 피아 립 오일밤? 입술이 엄청 트는데 입술을 자꾸 뜯었더니 엄청 텄어요. 안 뜯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입술을 뜯고 있더라고요. 기초를 이제 발라줄 건데 제가 이번 겨울에 진짜 얼굴이 만지면 좀 까끌까끌할 정도로 엄청 피부가 건조해졌다고 해야 되나? 뭔가 사막화가 일어난 느낌이랄까? 그래서 만지면 소리 들리세요? 버석버석거려요. 뭘 발라도 다음날이면 엄청 뽀석뽀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발라보다가 요 감초줄렌 크림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원래 이 감초줄렌 라인을 잘 쓰긴 했는데 피부 상태가 지금처럼 이 정도로 버석버석한 적은 없었다 보니까 뭔가 진정 잘 되고 수분감 좋은 그런 크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버석버석함도 잘 재워주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래서 요 크림 바를 때는 요 에라 이펙터까지 같이 발라줍니다. 출산하고서 피부 타입이나 체질이 막 바뀌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지금 한겨울이라서 원래 한겨울은 이렇게 살짝 버석버석 지금 정도는 아니었지만 살짝 버석버석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바뀐 건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계절이 좀 지나봐야 알것 같고 확실한 건 이번에 또요 감초줄렌 라인이 한건 했다. 다음은 요 달바 워터풀 마인드 선크림. 요거 제가 달바 그냥 워터풀 선크림인가? 그것도 잘 썼거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뽀지다 보니까 수분감이 터지니까 이런 한겨울 아니면 잘 손이 안갈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기초 필요 없이 그 선크림만 발라도 될 정도로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요거를 써보게 됐는데 이게 저한테는 정말 제형이 딱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백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를 때는 목도 좀 발라줘야겠더라고요. 저번 영상에 제가 얼굴만 발랐더니 얼굴만 너무 허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지금은 촉촉한 소리 촉촉한 소리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피부가 되게 쫀득쫀득해졌다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요. 이렇게 만져도 보석보석 소리는 없어졌죠? 이 소리와 시각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서 너무 좀 아쉽네요. 다음은 베이스를 바를 건데 오늘 뭘 바를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 써보는 걸 가져봤어요. 클리오 킬커버 뉴 파운웨어 쿠션 3호 린넨 컬러. 제가 파운웨어 쿠션 진짜 좋아하거든요? 얇게 바르면 되게 도자기 피부 같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이렇게 리뉴얼된 걸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오늘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휴대성은 그닥 이렇게 좀 무겁고 이렇게 좀 케이스가 무게감이 확실히 남다르긴 한데 근데 너무 예뻐요. 예쁘면 인정이지. 오늘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제가 뜨신 물로 씻어가지고 얼굴이 좀 홍조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 가까이 이렇게 모셨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쓱쓱 쓸어서 묻히거든요. 좀새 거일 때는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되게 퍼프에 진짜 부드럽게 묻어나요. 일단 첫인상이 너무 좋은데? 미쳤는데? 되게 얇게 잘 올라간다. 저 사실 리뉴얼 돼가지고 살짝 걱정했거든요? 내가 싫어하게 리뉴얼 됐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되게 안 바른 것 같죠? 요만큼만 발랐거든요, 지금? 안 발랐는데 톤 보정 낸 느낌?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은데? 이거 근데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퍼프 모양. 이런 데 바르기도 좋고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괜찮은데? 가끔 이 물방울 모양 비슷하게 나온 퍼프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편해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으로 이런 데 쓸어 바르기도 좋고. 되게 얇게 잘 발린다. 제가 이쪽 볼 모공이 그냥 이렇게 겉에만 커버하면 모공이 똥똥똥똥 보여가지고 꼭 이렇게 채우면서 바르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두드렸는데 저 방금 보셨죠? 여태까지 이렇게 막 메운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드려도 잘 되는데? 이거 괜찮은데? 여기도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게 쿨링감이 좀 있네요. 바를 때좀 시원하게 발려요. 뭔가 이 제품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그 시원한 느낌 아시죠? 응? 내가 이걸 왜 여태 안 써봤지? 하긴 화장을 안 했으니까.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게요.
뭔가 이거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슬쩍 올리긴 했는데, 제가 출산을 하고 왔답니다. 임신했어요 라고 올린 다음에 한 번도 메인 채널에다가 뭔가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여기 이 메인 채널에다가 말씀드리기가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저의 삶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제 영상에 뷰티가 주제이고, 뭐,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제품들의 추천 영상도 올리지만 제가 저의 삶에 관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내용을 올림으로써 뭔가 이 뷰티만 보고 구독을 해주셨던 분들이 이탈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불안함과 겁이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소한으로 올리고 제가 그래도 이 직업을 꽤 오래 했어요. 한 7, 8년 차인 것 같은데 그동안 뭐 기간이 얼마나 됐던 간에 저랑 함께 해주신 분들께 그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과 하고 그 행복한 소식을 너무너무 나누고 싶어서 공개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회피성으로 따로 일상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편안하게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의 그 임신 기간 동안 좀 행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상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게 저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뭔가 이렇게 편안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 보니까 컨텐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그런 멘토링 같은 건데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어떤 게 행복하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같은 거였는데 제가 가장 행복한 포인트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댓글로만 봤을 때도 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찾아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너무 유용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느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뷰티 콘텐츠지만 제가 중간중간 삶의 질 향상템, 뭐 선물 추천템 이런 것들도 간간이 올렸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더 만들고 싶더라고요. 롬앤 베러댄 쉐입 1호 오트그레인.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 삶이 육아 쪽으로도 변하다 보니까 육아와 관련된 이 삶과 관련된 그런 추천템이나 뭐 그런 걸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삶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변덕거리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 하나 정해졌으면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진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일상 채널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 새로 생긴 고민 중에 같이 통합을 해서 더잘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방향으로 가버리자. 진짜 나 뒤도 안 돌아보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어려운 고민이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서브 채널을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슥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또 지우고 두번또 지우는 저의 변덕이 스스로 프로가 너무 싫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를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조차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채널의 변화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머리 아프게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도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단순하게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요거 써보려고요.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7호 머랭. 삐아 진짜 팔레트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데일리로 가끔씩 썼는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 처음인가? 이 컬러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다. 제가 임신했어요라고만 올리고 그닥 보여드리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저랑 비슷한 주수이신 분들 영상을 계속 찾아보고 제왕절개 하신 분들의 후기를 엄청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겁이 좀 있어요. 저는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되게 정말 잘 참으시네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 담담하게 참는 편인데 그 공포심에 대한 그 모든 정보를 다 찾아봐 봐야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정말 정말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걸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후기들을 많이 찾고 가니까, 아, 이거 하겠지.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참을만 하더라고요. 작은 브러쉬로 요 컬러 있죠? 조금 더 좁은 부위에 음영을 줄게요. 그게 임신에 관련돼서도 그랬는데, 제가 막달에 갈수록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출산하기 한두달 전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때도 진짜 영상을 찍는데 숨이 찰 정도로 숨안 차는 척 하면서 찍느라고 진짜 애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웃긴 게, 수술하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후처치 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슥 사라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다 보니까 아, 막 유언장 이런 거 써갖고 갈까 막좀 고민도 막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너무 괜찮았다. 피도 많이 안 나오고 아주아주 아주 멀쩡했다. 회복도 빨랐다.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 2호 블랙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을 후딱 그리고 왔고요. 가장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그래서 저처럼 그런 예측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에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후기 같은 거 왕창 찾아보고 가세요. 그러면 진짜 확실히 두려움이 줄어요. 아무튼 제가 남편이랑 인사하고 수술하러 들어가서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아기를 낳게 되다니. 제왕절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출산한 병원은 시작부터 잠들고 이제 마취가 깨어나서 아기를 볼 것이냐, 처음에는 하반신 마취만 하고 아기 깨어나는 거 보고 처치하는 동안 잠들 것이냐, 이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수술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막 간호사분들 분주하시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처음부터 재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일단 하반신 마취를 하고 가슴팍 정도에 이렇게 천을 발인막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취과 선생님이랑 막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느낌으로 마취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작하면 재워주세요 이랬어요. 지금 벌써 아기 꺼내고 있어요. 뭐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네, 지금 진짜 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이제 좀 있으면 아기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고 보고 주무세요. 이랬는데 제가 봤던 후기들 중에 막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흔들리더니 이러면서 뭐지 뭐 이러고 있다가 이게 진짜 아기 꺼내는 그건가? 이러면서 막 흔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막 아기가 나왔다 하면서 이러면서 양수 빼는 소리 들을 때 되게 막 눈물이 막 저도 모르게 막 뭉클해가지고 심장도 막 간질간질하고 되게 막 진짜 우리 아기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진짜 아기를 만나는구나 되게 막 그러다가 자 아기 보여드릴게요 하는 순간 막 팅팅 불어있고 막 하얗고 이래서 막 되게 낯선 거예요 얘가.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입체 초음파 사진을 보고 생각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랑 너무 전혀 다르게 진짜 생각보다 더 탱탱 불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더 크고, 그래서 내 뱃속에 진짜 이만하게 큰 아기가 있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뭐 채워드릴게요. 이래가지고 후처치 하는 동안은 잠들어서 몰랐고, 제가 이제 입원실 침대에 이렇게 옮겨지면서 제가 이렇게 깼는데, 일단 블러셔를 좀 먼저 해줄게요. 요걸로 써볼까 봐요.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예쁜데?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 저꼭 재워주세요 했던 게 이미 다 시작하고 있었는데 뭘 재워달라는 건지 싶고. 근데 제가 마지막 기억이 그 탱탱 불고 되게 낯선 아기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진짜 탱탱 보여가지고 이게 저희는 아기는 딸이거든요? 근데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남자 아기 같이 나온 거예요. 가족분들이 아니다, 지금 엄청 부어서 그런 거다. 분명히 하루하루 갈수록 얼굴이 엄청 변하고 예뻐질 거다.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못 믿었죠. 이거 아까 아이라인 풀어준 컬러인데 잔량으로 애교살 그림자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아주 아주 귀엽고 예쁜 애기가 되어 있답니다. 제가 꼭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제왕하시는 분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첫날에 입원실을 옮겨야 됐어가지고 진짜 수술한 지 24시간도 안 됐을 때 일어나서 병실을 옮겼거든요? 이동하는 동안에는 휠체어를 타긴 했지만 캐트리스 얼티미트 매트 립스틱 070번 외곽에 좀 발라줄게요.
진짜 빨리 움직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복이 진짜 빨랐어요. 오히려 임신 막달에 훨씬 부었을 정도로, 붓기도 진짜 없었고,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두 번인가밖에 안 받았는데, 붓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붓질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나중에 산후 진료를 하거든요? 일주일 차 진료, 한달 진료? 막 이런 거를 다 보는데, 회복이 엄청 빠르다고. 조리원에서 마사지 받을 때도 회복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료 볼 때도 회복이 진짜 빠르다. 막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어뮤즈 슈벨백 6호 사월장미. 근데 확실히 수술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회복이 진짜 빠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빨리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수술한 사람 맞냐고 막 그런 얘기 장난으로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관절이 좀 늘어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절 때문에 힘든 거 빼고는 뭐 진짜 거의 없어요. 수술 자국이 아프다든지 막 수술 후유증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요거를 해주고 렌즈를 끼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제 렌즈도 끼고 마무리하고 오도록. 이렇게 요 핑크핑크한 티셔츠와 함께 요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의식의 흐름대로 수다를 떤것 같긴 한데,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